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2019년 그 어떤 기종보다 분주하게 달렸던 닌텐도 스위치. 오늘은 스위치로 나온 2019년 작품 중 최고 또는 추천할 만한 작품들을 엄선해봤으니 최근 스위치를 구입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취향의 게임을 발견하고 싶다면 채널 고정 right now. 운동. 게이머들에게서 이보다 거리감이 있는 말이 있을까요? 원래 게임이란 푹신한 의자에 앉아 옆에 맛있는 간식을 깔고 느긋하게 즐기는 것이 제맛인데 운동하는 게임이라니. 정교에서 벗어나 사도에 가깝지만 이 녀석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역대 수많은 운동 게임들을 제치고 2019년 최고의 피트니스 게임으로 인기를 끈 링피트 어드벤처가 당당히 7위에 입성했습니다. 이 게임은 원형인 링콘과 다리에 장착하는 레그 스트랩을 활용하여 다양한 운동 자세를 바탕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일단 플레이 스타일은 일반적인 RPG와 비슷한 형태로 이동하는 중간 다양한 몬스터를 잡아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그와 함께 강력한 스킬과 아이템을 얻어 캐릭터를 강화시킨 다음 스테이지 끝에 있는 보스를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운동 게임답게 이동부터 전투, 아이템 제조까지 게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운동과 연결되어 있어 플레이어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게임을 하게 되고 특히 보스전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운동 효과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닌텐도는 예전부터 게이머들의 건강을 염려해 위피트나 피트니스 복싱 같은 다양한 피트니스 게임을 출시했지만 기능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게임으로서의 재미가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링피트 어드벤처는 과거 피트니스 게임들에 가진 단점을 뛰어넘어 게임이면 게임, 피트니스면 피트니스 양쪽의 밸런스를 절묘하게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기에 요즘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힘든 시기, 만약 스위치가 없다면 이참에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서 링피트를 추천해보세요. 그럼 건강과 함께 더불어 이후에 소개할 재밌는 게임들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전 세대의 수많은 포켓몬이 반갈족이 되어 사라졌다든가 그래픽 퀄리티가 닌텐도의 퍼스트 파트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이라든가 게임의 밸런스가 여전히 개판이란 점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발매 전후 구설수에 시달렸던 포켓몬스터 소드실드. 이렇듯 여러 이슈만 놓고 보면 이 게임 망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슈를 떠나 소드실드 자체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망게임은 아니며 전혀 발전하지 않은 건 또 아닌데요. 우선 커스터마이즈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자신만의 캐릭터를 좀 더 매력적으로 꾸밀 수 있으며 개성 넘치는 체육관 관장들 못지않게 조형 캐릭터들 역시 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토리의 몰입감은 전작에 비한다면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이맥스 시스템의 경우 밸런스 문제를 떠나 거대화된 포켓몬들의 박력 넘치는 연출만큼은 호평을 받기에 충분하며 포켓몬들이 한번 배운 기술을 포켓몬 센터에서 언제든지 다시 배울 수 있게 바뀐 점과 순간 이동을 게임 초반부터 제공한다는 점 등 전체적으로 편의성 부분에서 큰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포켓몬 수집의 경우 과거 선형적인 입수 방법에서 벗어나 초반부터 다양한 포켓몬을 입수해 자신만의 팀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네요. 구설수와는 별개로 이런저런 장점과 변화가 있었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렸던 소드실드. 이러한 악조건에도 소드실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시리즈의 탄탄한 기본 시스템 때문인데요. 기초가 잘 세워진 집이 오래가는 것처럼 좋은 게임 시스템을 바탕에 둔 작품이라 그런지 이번 작 역시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게임의 기본적인 재미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 욕을 먹은 이유도 출시 후 게임이 더럽게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욕을 먹은 거니까요. 하지만 명작이란 타이틀은 단순히 재미있고 잘 팔렸다고만 해서 거머쥘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완성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의 작품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마리오에 비하면 작품 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닌텐도에서는 보기 드문 호러 게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는 주목을 덜 받은 루이지 맨션 3. 하지만 낮은 이목과는 별개로 이 게임은 상당히 괜찮은 게임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해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생각할 게 많아지는 퍼즐과 숨겨진 아이템을 찾아 떠도는 탐색 본능이 이 게임의 매력입니다. 루이지 맨션 3는 슈퍼마리오를 만든 닌텐도답게 조작법이 간단하며 그 조작으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대부분 간단해서 누구든 쉽게 게임에 적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과는 다르게 진행할수록 이 간단한 것들이 모이다 보면, 그러니까 유령 싹싹에 있는 라이트 조작이나 밀어내기, 빨아들이기 등 이러한 행동이나 기술을 응용한 퍼즐들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꽤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리오에 있는 숨겨진 코인을 찾는 것처럼 루이지 맨션 3 역시 탐색 본능을 자극하는 요소인 보석이 있어 각 맵에 숨겨진 보석을 찾는 재미도 쏠쏠한 편이죠. 그리고 하나 더, 이 게임의 또 다른 매력이라 할 수 있는 개성 넘치는 다양한 보스전들 또한 루이지 맨션 3에선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더 쉽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폐쇄된 공간을 무대로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성과 마리오의 재미가 적절히 섞인 닌텐도의 호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단, 화려하고 호쾌한 액션이나 짜릿한 자극을 원한다면 취향이 아닐 확률이 높을 테니 참고하세요. 1993년 닌텐도 게임보이로 출시했던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의 리메이크 작품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이 게임은 출시 초기 프레임 드롭 문제와 총 플레이 타임이 15시간 내외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완성도가 높아 4위에 랭크했습니다. 꿈섬은 고전을 리메이크했기 때문에 간편한 조작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난이도 등 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작품인데요. 단순한 공격과 방어를 바탕으로 진행 중 얻게 되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각 던전에 숨겨진 퍼즐을 풀어 비밀을 밝히는 게 게임의 기본 흐름이며, 보스전의 경우에는 액션 게임이긴 하지만 던전에서 퍼즐을 풀듯 보스전 역시 퍼즐처럼 구성되어 있어 잡는 법만 알면 너무 쉬울 정도로 손보다는 머리를 잘 써야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액션보다는 퍼즐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렇듯 게임의 구성은 간단하지만 젤다답게 탐험하고 숨겨진 아이템을 찾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데요. 새로운 던전에서 새로운 도구를 입수하면 평소 가지 못했던 곳이나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로 가서 이런저런 궁리를 통해 신기한 아이템을 찾는 게 꿈섬의 매력 중 하나이며,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맵 곳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재미는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 이상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젤다를 좋아하지 않아도 게임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곰곰이 머리를 굴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이 게임을 꼭 즐겨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함 뒤에 숨은 재미를 알게 되면 어느 순간 엔딩을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동안 스위치에선 짜릿한 손맛이 있는 액션 게임이 없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닌텐도에선 이런 아쉬움을 알고 있었는지 한국어 버전이 없던 베요네타2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플래티넘 게임즈의 신작 에스트럴 체인을 출시했습니다. 이 게임은 데빌 메이크라이 1편과 베요네타 1편의 디렉터 카미야 히데키를 비롯해 나름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작품인데요. 때문에 액션 게임에서 중요한 최적화는 물론 절대 빠져선 안 될 손맛, 그리고 베요네타 개발팀이 만들었기에 갈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콤보 베리에이션 등 깊이 파고들 만한 액션 게임을 찾는다면 절대 놓쳐선 안 될 녀석입니다. 특히 이 게임의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한다면 레기온이 빠질 수가 없는데, 주인공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공격하는 것도 재밌지만 레기온과 함께 만들어내는 독특한 전투도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해 보여도 천천히 시스템을 숙지하고 접근한다면 그 절묘한 밸런스에 감탄하며 손에 착착 감기는 찰진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 외에도 주인공의 직업인 경찰의 특징을 살린 진행 방식, 아이리스의 사용과 탐문 수사 등 단순한 액션 게임에서 벗어나 에스트럴 체인이란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구성되어 있죠. 이처럼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이지만 게임에서 중요한 스토리의 경우에는 오그라드는 연출과 전개 때문에 익숙치 않다면 별로일 확률이 높은데요. 허나 스위치에 있어 이만한 볼륨을 가진 찰진 액션 게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취향이 데빌 메이크라이나 베요네타처럼 화려한 콤보를 바탕으로 한 액션 게임이라면 에스트럴 체인을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후웨이 테크모의 삼국지 전단 개발팀과 닌텐도 소속의 개발사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공동으로 만든 작품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 발매 전 삼국지 개발팀이 참여해 한편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중화한 게임이 될 것 같았으나 실제 게임은 파이어 엠블렘의 프린세스 메이커를 첨가한 전략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이 게임과 다른 파엠 시리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유로운 캐릭터 육성입니다. 3개의 국가가 서로 대립 중인 거대한 포드라 대륙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가르그마크 수도원의 선생님이 되어 각 국가를 대표하는 학급 중 하나를 선택해 가르치게 되는데요. 가르칠 학생의 경우 맨 처음에는 정해진 직업이 없기 때문에 유저의 선택에 따라 보병부터 궁병, 마법사, 비병 등 다양한 직업의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으며 부대 구성과 전투시 전략도 플레이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캐릭터 육성 시 지루함을 막고자 다양한 이벤트 씬들을 준비하여 육성 도중 자연스럽게 캐릭터들에게 빠질 수 있게 만들어놨으며 참고로 이러한 과정 중에서 좋아하는 이성이나 동성이 있다면 나중에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특징 때문에 기본 3회차 이상의 방대한 플레이타임을 가졌다는 점도 이번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캐릭터 육성과는 다르게 전투 파트는 파임 시리즈의 전통을 이어갔는데요. 노멀 난이도의 경우 파임 시리즈의 악명 높은 난이도를 모르고 구입한 초보들을 위해 전체적으로 쉽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최고 난이도인 루나틱에선 본 시리즈의 쫄깃한 긴장감을 맛볼 수가 있으며 모든 난이도들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편이라 초보부터 숙련자까지 입맛에 따라 선택해 즐길 수 있습니다. 어렵고 지루하다는 장르의 편견을 넘어 새롭게 탄생한 풍화설월. 이번 작은 방대한 플레이 타임과 전략성이 높은 게임 플레이를 그대로 둔 채 흥미로운 캐릭터 육성 요소를 추가 시리즈를 새롭게 진화시켰는데요. 다소 마니악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기존 팬들을 넘어 일반 유저들한테까지 크게 어필한 이번 작은 분명 게임 자체도 명작이지만 그보다 시리즈의 전환점을 만든 기념비적인 작품으로서 더 오래 기억될 것 같네요. 보통 사람들은 게임을 평가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픽, 스토리, 편의성, 플레이 타임 등등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치밀하게 따져 명작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죠. 하지만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슈퍼마리오 메이커2는 이런 거창한 요소들이 무색하게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게임은 재밌으면 장땡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줬습니다. 메이커2에는 다양한 재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100개 이상 준비가 된 다양한 파츠들을 조합해 자신만의 창의적인 맵을 만들어 다른 유저들을 절망 속에 빠뜨리는 재미가 있으며 반대로 플레이를 할 때는 맵 장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고난도의 역 같은 맵을 선택해 즐겁게 욕하면서 클리어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해진 목숨으로 다양한 맵에 도전하는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를 통해 내가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고인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으며 4인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함께 배틀 모드에서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담가버리고 혼자 1등하는 쾌감도 맛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게이머들이 계속 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최근 업데이트한 젤다처럼 새로운 변화만 있어도 플레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즐길거리를 바탕으로 높은 완성도를 갖춘 작품이지만 성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블록버스터급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겐 메이커2는 유치한 애들이나 하는 게임처럼 보일 텐데요. 하지만 애초에 게임 자체가 어린이를 비롯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러한 시선은 선입견에 불과하며 보이는 것만 그렇지 실제 게임은 성인이 해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리 만만한 작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마리오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작품이겠지만 반대로 마리오를 좋아하거나 그 어떤 편견 없이 스위치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완성도와 재미, 가격까지 모두 잡은 최고의 가성비 명작 게임을 찾는다면 슈퍼마리오 메이커2가 그 답이 되어줄 겁니다.